링이 이게 노트가 있고
그다음 링이 있고, 그다음에 또 이게 요 같은 거 가운데 가스켓 같은 게 있고, 그다음에 고무 바킹이 있는데, 이게 지금 요 링을 자세히 보면은 한쪽이 경사가 좋고 한쪽이 경사가 안 좋았어요.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이 경사진 쪽이 이 너트 쪽으로 향하게. 왜 이쪽은 경사가 안 좋고 이쪽은 경사가 좋네요. 이게 링이 요 경사진 쪽이 요 바깥 너트 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체결을 해야 제대로 체결을 하는 것 같아요. 동파이프로 그냥 이어라 그러다가 도저히 동은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 에이콘 파이프로 연결하기로 방법을 바꿨습니다. 일이라는 게 쉽게 쉽게 되진 않네. 생각도 안 되고.
내일 치워줄 수 있어요? 아 그럼요. 네, 네, 제가 치워드릴게요. 공간 작업 공간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코너로 익혔어요. 동파이프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. 에이콘도 눈기 빡빡하시는데. 네? 에이콘 대관도 눈기 빡빡하시고. 그런데 에이콘은 뭐 가능해요. 눈보다 훨씬 신축성이 있으니까. 보고 네, 그렇게 돼.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네. 바로 연락드릴게요. 75 하면 되겠네. 잠시만요. 얘는 이거 반드시 이거 슬리브 반드시 끼워줘야 돼. 안 그러면 물 새. 양쪽으로 다 끼워. 자, 이제 얘를 집어넣는 게 이득이네. 끝에 케이블 넣고 공 파이킹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고무 플라스틱에 가스켓 이것도 방향이 있어요. 방향이 팽팽한 쪽이 캡 쪽으로 팽팽한 쪽이 캡 쪽으로 강하게 요거 이쪽 오돌도돌하고 캡 쪽으로 하게 놓고 그 다음에 요것도 스텐 이게 필터 요것도 얘도 방향이 있어요. 요 팽팽한 쪽이 요 캡 쪽으로 가고 뾰족한 쪽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것은 조금 힘들어서 꽉 집어넣어야 돼. 이거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와. 근데 아직 안 들어갔죠? 이게 제대로 들어간 상태입니다. 이게 이 노트에다가 노트 다음에 파킹 그 다음에 가스켓 그 다음에 스텐 가스켓 이렇게 그리고 한 1cm 정도 들어가야지 이게 제대로 들어간 상태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다 조여지는 거예요. 꽉 손으로만 꽉 조여도 안 돌아갈 때까지 조이면 이거 물 안 새요. 이거 예.
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끼워 넣을 겁니다.
현재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물을 틀어 계량기를 열었는데 물 세면대는 없네요. 수리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.